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들로 구성된 한국문화관광 해설사회 제1회 한마음 전진 대회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오늘 대회에서는 골든벨 퀴즈 대회와 명랑 운동회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화합과 단결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창립된 한국문화관광 해설사회는 3,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